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윗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 100번 시행합니다. 시행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저기, 아버지. 철거반이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거 사실이냐? 철거반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아버님. 주민들 난동을 제압하기 위한 경찰 동원이니까요. 누가 거기 나가 있는 게야? 명은일 겁니다. 당장 처수시켜! 윗선에서 얼굴 많이 안 좋아하셨단다. 장관이 목을 내놓게 생겼어. 윗선이라뇨? 장관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든 되냐? 뭔 잔소리가 그리 많어? 주민들 원하는 이주비 정착금 다 들어주고 즉각 마무리하라는 분부셔. 에이!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서 실장님은 먼저 차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저 사람들 우리 태성 본사까지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철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여기까지 질질 끌게 됐으니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합니다. 정신 차려라. 미친놈들, 정말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이동철이 맞습니다. 지켜. 기억하겠냐? 너 소년어서 탈출시켜준 은인 왕건이. 왕건이요?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이 새끼야! 동료들을 배반해불고 밀수군계를 훔쳐서 달아났을 때는 돌아올 생각을 말았어야지. 죽을 자리를 제대로 알고 찾아들어왔구먼. 정인이 뭐니 따지던 이동철이도 별 수 없는 배신자였어. 이동욱이 너! 이 다음에 판검사 되면 너 형부터 법으로 심판해야겠구나. 어? 신명훈,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한 가지만 알아둬라. 여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 배신자가 나를 제법 생각해주는 소리로 들리네. 죽은 형이 살아 돌아와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소리로 들려. 제발 넌 네 아버지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니나의 네 아버지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고. 닥쳐 이동철! 지금 뭘 믿고 함부로 입을 놀려 훈계야. 강원도 수재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서 마카오로 도박꾼들 뒷수발드는 꽁지가 됐다면서. 네가 왜 동기를 남영동에 집어넣고 이 동네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지 내 더는 묻지 않겠다. 우리가 증오할 원수는 네 애비 한 사람으로 족하기 때문이고.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구나. 그때도 이동철이 카리스마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이동철이 같은 형을 가진 이동욱이 부러워할 지경이었으니 말이지. 하지만 이젠 아니지.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모는 니놈을 용서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우리 요구 조건대로 협상을 하고 이 동네를 뜰 테냐, 이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하고 쫓겨날 테냐. 당장 말입니까? 무조건 설사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서두르십시오. 지금 야당 측과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몸부터 피하시랍니다. 그럼 저자들이 우리 터성 본사로 몰려가게 그냥 두자고요? 협상은 윗선에서 한답니다. 철거령이 합법적으로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윗선의 지시를 오 회장님께서 직접 받으신 겁니다. 몸부터 피하시죠. 철수시켜. 철수! 철수! 위에서 철거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철거 보류! 이동철, 이동우 경제! 잘 들어라. 잠시 후퇴한다만 언젠가도 내가 말했듯 이 땅에는 태성이 건설하는 대형 아파트가 반드시 들어설 게다.